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즐입니다. 네, 오늘은 지즐이 챙겨가지고 온 고잉메리오입니다. 고잉메리오가 물속으로 처박혀버린 지가 벌써 수백화가 지났죠. 요즘 나오는 사우전드 써니호죠? 그 친구보다는 굉장히 고전적인 이 고잉메리오 시리즈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요. 깔끔하게 조립을 마무리한 다음에 여기에 재밌는 기능을 한번 추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고씽! 예! 고잉메리호. 이런 식으로 고잉메리오를 완성했습니다. 프라모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게 거의 한 20년 만에 만들어 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와, 막 잘 못 만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설명서도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따라해보니까 시간상으로는 한 2시간도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. 조립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심지어 접착제도 하나 안 들어갔어요. 주제를 보고 아셨겠지만 얘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좀 더 재밌는 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RC 비행기예요. RC라고 하기에 참 부끄러운 사이즈의 2채널짜리 비행기입니다. 오른쪽, 왼쪽 날개로만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우악스러운 모델인데요. 두 친구를 합체를 시켜가지고 재미난 친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조종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의 속도 자체를 조절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방향을 조작하는 건데요. 이렇게 하면 왼쪽 모터가 더 세게 돌아서 우회전을 하게 되고 그 반대는 오른쪽이 더 많이 회전을 해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정말 단순한 차원의 레이디오 컨트롤. 자, 아주 간단하게 다리를 쳐박아버리고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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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
어찌저찌 해서 바로 완성을 시켜봤는데요. 아, 솔직히 그냥 글루건으로 떡칠 해가지고 대충 만들고 싶었는데 방수 문제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했고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요. 이게 대충이라는 게 좀 안 되게 되더라고요. 선실 내부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구조였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집어넣게 됐고요. 에폭시라든가 글루건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한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물의 방수 테스트 및 중심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짜잔. 와이씨. 부력은 문제 없는데 이런 마운트라던가 악세사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게 중심이 이렇게 그지같이 됐습니다. 안쪽에다가 좀 채워 넣을 무언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? 아우 그래도 부력은 있어 다행입니다.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잉 메리오를 다 만들어봤습니다. 배가 뜨는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부력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으면은 그 무게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무게 중심이 싹 위에 쏠려 있어가지고 한 무게 중심이 여기가 될 것 같아요. 한 이쯤.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는 띄어 놓자마자 바로 홀랑홀랑 넘어가 버린 게 밸런스가 너무 깨져버렸었기 때문인데요. 결국에는 아래쪽에 이런 부속을 끼게 됐습니다. 자 그러면 녀석을 바로 물에다가 투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해야 되겠죠. 그렇지. 깔끔하게 떠있죠? 한번 밀어보도록 할까요? 이 정도 괜찮은데. 야, 된다. 좋았어. 이렇게 보트 형태의 고잉 메리오를 완성을 시켰는데요. 서울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. 이 고잉 메리오가 이 더러운 똥물에서 잘 돌아다닐 수 있는지 녀석을 한번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이번 프로젝트는요 이렇게 구매를 한 이제 장난감 프라모델에다가 RC 비행기의 이런 핵심 부품을 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RC 보트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.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이렇게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. 쉬이.